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3억짜리 빌라를 살 정도 여유가 있어서 3억 빌라를 사는 게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10억짜리인데 아파트가 선순위 전입자 있으면 나서 못 봤죠, 우리가. 겁이 나서. 그죠? 전세가 6억인지 7억인지 알 수도 없고 낙찰을 못 봤습니다.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 허위 가장 임차인이나 그 낙찰 받았어요. 잔금 치렀어요. 자우지간 허위 가장 임차인이 이제 집을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발품을 조금 팔아가지고 10억짜리 주인장이 되는 게 좋습니까? 3억짜리 빌라 주인장이 되는 게 좋습니까? 10억짜리 될 수 있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 일반 중개업소에서 뭐 10억짜리를 10억에 9억에 사겠지만은 경매에서는 10억짜리를 3억에도 살 수 있다. 오늘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 볼 겁니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깡통 전세 때문에 지금 혼이 나고 있어요. 보증사고 많이 지금 막 수천 건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제가 들어가서 보면 한 91개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경매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막, 한참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낙찰이 임박한 거, 21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낙찰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자, 그러면 낙찰을 받는데, 개인 명의로 받으면 좋을까, 매매 사업자 등록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 연구를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데, 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개인 명의로 또 사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하나,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 받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통 개인은 양도소득세 내죠. 근데 매매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냅니다. 사업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법인을 할 거냐. 법인은 또 이제 법인세죠. 법인세는 2억 이하에 11% 플러스 주택, 아파트 이런 거는 추가 가세가 22% 있습니다. 그래서 33% 되는 거. 자, 다시요. 개인은 1년 미만이면은 단타가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77%. 1년 지나면은 66%.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일반세율, 누진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 사업자라면은 바로 1년 77% 66% 구간에 없어요. 바로 그냥 1000만원 남아봤자 6.6% 밖에 안 내기 때문에 좋단 말입니다. 자, 법인은 이제 33%. 여보세요. 법인은 33%. 아파트는 33%입니다. 토지는 22%. 상가는 11%.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살 때 평범한 거는 10억이다, 소유자가 산다, 이런 거는 8억, 9억에 팔려버려요. 그러고 사도 크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큰 수익이 없어요. 그냥 좀 싸게 샀다 이 정도지. 자, 그런데 선순위 전입자 하나 있으면은 이게 세입자인지 뭐 종업인지 뭐 어떤 처제인지 처남인지 뭐 관계만 정확하게 밝게만 진다면은 이게 3억까지 떨리는데 사면 더 좋겠죠. 이제 올 거는 이제 기법을 가장인편을 어떻게 색출해내는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자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자, 1번 넘어가고 2번 봅니다, 2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회차, 2회차 우리가 섬경별을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제목처럼, 전남 진도군 신면에 무인도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감정가 30배에 팔렸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입찰되기 전에 우리가 벌써 한 겁니다, 이거. 그죠? 요게,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온 시대를 맞이해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막, 서울에서, 돈을 일단 사면 사면 좋겠다. 막,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얼마죠? 3,000%. 그죠? 대단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1-537이고. 21-537이고. 자, 진도군 신면에, 이게 이제 조그만 아마 무인도 같은데, 천평이다, 그죠? 임야가 천평이고, 이게, 51명이 법정에 와가지고 2억 3,400에 진도에 계시는 정채양 씨가 샀다.
그죠? 자, 이 섬입니다, 이 섬. 자. 그래서 아마 이 섬이 아마 전체 같아요, 느낌에. 이게 전체 아마 섬이 되겠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섬 전체에 이제,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여기 모도나 이런 데서 이제 아마 다리만 있는 것도 들었겠죠? 하여튼 뭐 조그마한 섬인데,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육지에서 그렇게 뭐, 한 1km 정도 낮게 떨어진 섬입니다. 자, 섬인데, 이쪽에 이제 섬이 나오니까, 요게 뭐 1억, 2억 정도 막 팔렸습니다. 진도군에. 그죠? 여기죠? 진도군의 밑에 섬입니다. 진도군에. 자, 근데 이게, 만약 공매 같으면 몇 명 들었을까? 공매 같으면. 내가 볼 때 150명 들어왔겠다. 느낌은. 가격도 요거보다 한 두 배 정도. 아마 낙찰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여기 안 가도 되죠? 해남 서울 사람 요거 안 가도 되죠? 그 집에서 바로 하면 되니까. 자, 만약에 서울 사람이 안 가고 입찰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경매 같으면. 112호 돼야 되죠? 112호에다가 한번 오늘 할 있겠다. 뭐 보증금 78만 주고 신청 되겠죠? 112호 입찰 대리 서비스 신청서 꼭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섬은요, 임야인데, 임야는 이게 보전관리다. 보전관리, 보전관리다. 자, 보전관리라 하면요, 이게 이제 준보전산지 뭐 좋은 거죠?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다. 그죠? 좋죠? 이것도 준보전무인도서. 그 전에 배웠다, 그죠? 네 개 도서가 뭐 네 개 있어요. 절대 뭐 무인 도서가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이 준입니다. 준이고, 일단은 이게 이제 임야입니다. 임야고, 관리지역이니까 또 준보전산지고, 그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이건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섬이 뭐 재미납니다. 재미나고, 그래서 크게,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는 왜 됩니까? 빚잔치를 하고도, 금수기 은냐한 때 3천 빌린구도 다 갖고도 1억 2,600밖에 안 되는데 빚이 2억 얼마에 2억 3,400에 팔렸으니까 1억이 더 남았다. 그죠? 아주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섬에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3번 요거는 전에 우리가 33개의 요 섬 데이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라 그럼 잘 모르니까 요번에 요겁니다. 요거 뭐로 지난번에 그게 낙찰되기 전에 다 설명드린 거 제가 무거운 돌이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섬은 아는데, 자, 우리 울릉도는 검색을 잡으면 됩니까? 울릉도가 2025년도에 뭐 공항이 개설되고 하면서 엄청 또 뜰 것 같는데 주소가 어디 되죠? 주소 응? 불러보세요. 경북도 어디요? 경북의 울릉도. 그럼 안 되고, 울릉군. 경북의 울릉군. 울릉군으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울릉군으로. 한산도는? 경남. 통영시. 또? 한산면. 사랑도는? 사랑면. 욕지도는? 욕지면. 뭐, 그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거를 한 번씩 검색해가지고, 너무 큰 거 살 필요 없어요. 막 2-3천만 원짜리 단독 주택 있는 거, 막 그런 거는 사도, 우리 농어촌 주택에 특례가지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그게 있는 거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거는 뭐 매일 볼 건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날 때, 자기 주변에 좋아하는 섬들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뭐가 나오는 감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봅니다. 4번. 자, 엊그제, 우리 이제 수강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됩니까? 안됩니까?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대출은 안 된다 했는데, 자, 봅니다. 22-2013에. 22-2013에. 22-2013입니다. 23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분 낙찰을 많이 볼 건데요. 그래서 딱 보니까, 농지가 998평인데 임의경매다. 그래서 임의경매. 그럼 자, 공인분할하게 되면 여기 이름 많이 노력했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도로도 무르고 이 막 조건은 다 좋습니다. 보니까 좋은데 이게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옆에 제주인 관광 호텔도 쓰고 전기차 중소고 땅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좋고. 그래서 바닷가는
조금 있네요. 바닷가 근처에 이제 인근에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네요. 자, 하여튼 뭐 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요거를 이제 여러 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억 6,800의 옛날 경매에서 지분에서 이게 3분의 1 지분일 때 2억 6,800에 두 명이 기합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요때 뭘 샀습니까? 지금 지분 샀죠. 근데 대출이 됐다 그래요. 대출을 거의 한 80% 대출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대출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등기부를 띄보니까 이게 농협에 되어 있더라고. 농협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써놨죠. 제주도 농지 지분으로 평택시 소재의 농협 송탄지점 대부기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농협에 찾아가고 등기부 얼굴에 보면 주소 나오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지점하고 찾는데 지금 지분 대출 대미가 안 내놓거든요. 지금은 안 된대요. 작년 1월달은 됐고 지금 왜 안 되냐 했더니 하여튼 뭐 지금은 대출 안 했네. 지분 대출은.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 요거를 뭐 어디서 연결을 받았느냐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영임 실장한테 승인을 받았대요. 명함을. 그래서 이제 이 실장 내가 잘 압니다. 옛날에 대전의 서산지원에 그때 입찰 대행한다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명함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서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가 있네요. 법무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영 실장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지분 대출 대미가 있겠네. 가능합니다. 자, 가능합니다는 뭡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자 대출 상담가 전국에 한 200명 가까이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지분 대출에 자신 있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분 대출을 혹시 지분 낙찰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번 이영임 실장하고 통화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마 대출이 좀 지금이라도 기존 지분을 가했는데 예를 그죠? 예를 옛날 1억짜리를 한 뭐 4천에 받았는데 좀 되겠는가 한번 연결해달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옛날에 내가 알던 실장인데 대전 지원에서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많이 움직인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분도 대출이 됐다. 그죠? 그 당시에 이거를 낙찰받고 대출이 됐다. 대출이. 이때 이제, 3분을 받을 때, 이분이, 우리 수강생이 3분을 받을 때, 이때 낙찰을 받고, 잔금 치룰 때, 그, 농협, 송탄지점에서 받았더라고. 근데 지금 전화하니까 지금은 안 해줍니다. 하더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점장들이 전기를 한도가 있거든요. 전기를 한도. 담보에서 전기를 한도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신한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은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금지 조항에, 금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예, 지분 대출, 그 다음에 큰 건물이 있는데 밑에 깔려있는 땅만 사봤던 이런 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그걸 무리하게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또 하는 지인장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 막 검사소 조직히면 조직히는 거고, 일단은 막 실적을 올려내니까, 부실 우리는 없다 하면서 자기 책임하에서 그냥 취급을 팍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진단을 만나면은 지분 대출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그때 우리 수강생이 보니까 그 3분의 1, 2분의 1 상가 지분을 받았어요. 재개발 구역에 지분을 받았는데, 고도 대출을 그냥 파주 받았더라. 그 옆에 신입에서, 옆 동네에서 받았는데, 신입은 잘 아니까 여기 다 현금 청산해도 막 전부 다 감정가에서 한 10%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보니까. 6억짜리인데 3억이 받아왔으니까, 3, 8, 2, 4, 2억 4천 내주도, 나중에 6억 6천 정도 현금 청산을 받을 사람인데, 뭐, 3억 낙찰 받아가지고, 2억 4천 내주도 뛰려면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년이 2년이고, 저 대출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분도 대출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참, 이, 드문데, 여기는 전화를 하니까, 용감하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풀어보겠다. 그래서 혹시 지분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 이영임 실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에 보면요. 1등 낙찰가가, 자, 봅니다. 이게 이제 노원구 아파트인데, 8억 천이 팔립니다. 1등은 7억이고, 2등이 5억 2천억이고, 그러면 7억짜리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기분 되게 안 좋죠?
자, 21-108322,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노원구에 아파트가 전용이 22평이 이제 강제 기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64%, 3차입니다, 3차. 자, 3차인데, 여 보면은 8억 1000, 6억 4000, 5억 1800인데, 5억 2000에 500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3명에서 1등은 7억이 들어왔어요. 거의 한 1억 7500을 더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 자, 다시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1억, 1등은 7억이고, 2등은 5억 2천 5백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봅니다. 이제, 등기부 잘 보세요. 등기부. 등기부 잘 보시면은,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JK 자산관리 대구에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강제경매관 또 타월회사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임의경매를 같이 중복경매, 이건 중복경매네요. 중복경매. 왜냐, 그러면은, 얘들이 늦게 군번에 늦으니까 힘이 없어요. 남을 가망이 없으면은 경매가 취소해버려요, 취소.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건재당이 이미 경매로 끝까지 가려고 넣어줍니다. 자, 넣어줬는데, 여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이제 뭐 솔로몬 대구죠. 아마 처음에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간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이제 유동하죠. 유동화. 건재당권 이전, 건재당권 이전 확정 채권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이 청구 금액이 한 6억 6,900 좀 되는 거 보니까 최소한도 채권을 6억 6천이나 6억 5천 산 것 같아. 6억 5천. 그럼 이자 더하면은 이자를 더하면은 이거를 초과할 건지당 채권 채권 초과 못하지만은 이게 비슷하게 아마 이자 더하면은 한 7억은 될 것 같아요. 최소. 지금 이제 연체 이자는요. 연체 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죠? 연체이자.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이 뭐 3% 이랬는데 경매만 되면 이게 뭐 18% 받았어요. 은행에서. 이게 폭리치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요겁니다.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그러면 보통은 이제 7%더라고. 7%. 경매 들어가도 많이 받아가도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7% 정도 받아가다. 보통 보니까. 7% 정도 투자하는데, 옛날에는 경매도 하다 보면은, 이자 주다가, 아파트담보대출 3%, 4%, 뭐, 2%, 3, 4, 1 주다가, 경매만 들어가면 17%, 18%, 뭐, 새마을권은 20%, 신입은 21%, 저축은행 24%, 막 이렇게 받아가죠. 약간에다가 막, 쉐리, 공감은 막, 약간 있죠, 약간. 그러다가 막, 연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놨죠.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바꿉니다.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로 이내로 하도. 대부업체 마찬가지. 모든 대부업체. 하여튼 막, 일반으로 대부업체든지, 뭐,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전부 다 약점 3%. 그래서 이제,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 받도록, 그렇게 하시,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약정금리 플러스 3%. 그럼 뭐, 보통 6% 되겠죠? 6에서 한 7% 됩니다. 자, 그럼 6억 6,900 하는 거 보니까, 한 7억 정도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대부업체에서, 이제 채권을 샀는데, 가만히 놔두면, 요리 팔려 받아가야 되겠죠. 5억 2,500에 받아갖고, 아마, 내가 손해를, 아까 예로 6억 5천에 샀으면 1억 3천 정도 손해보고 빠져야 되죠. 자, 그런 게 좋느냐. 내가 아마 7억에 낙찰 받아서, 근데 개인이다요. 매수인이, 이제 아마 대부업체의 사장 이름이 양,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대부업체에서 유입치 되겠다. 아시겠죠? 혹시 5억에 이렇게 팔려고 예상이 되니까 팔아가지고 막 5억 2천에 막 해갖고 손절매로 1억 2천 손해보고 빠지고 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7억을 다 받았어. 그 다음에 동액으로 어떻게 한번 팔아보자. 잘 중개업소 잘 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딱 하는 건 느끼죠. 실감적으로. 그죠? 사실은 1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고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높게 낙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대부업체에서 유입취득했다. 아, 유입취득했다. 여기서 자기가 이제 막
채권을 이전 받았는데, 이전 받았는데, 요거를, 옛날에 얼굴에 보면요. 은행에서 옛날 대출 나왔겠죠, 당연히. 은행 대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샀는데, 그죠? 옛날에, 사가지고, 유입시득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하나은행 같네요. 하나은행에서 하나저축은행이네. 저축은행에서 대출 나간 거, 요거를 이제, 건전당권 이전 1-14 이래갖고, 또, 여기에서도 가져가고, 또 여기에서 거를 또 유미 캐피탈 대부에 또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확정 채권 양도해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갖고 지금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지금 KJ 자산 관리 대부, 자, 요쪽으로 이제 확정 채권이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그것도 또 이제 MK 캐피탈 대부에서 또 넘어가네요. 그죠? 참, 이게 뭐, 하여튼, 부지런히 넘어갔습니다. 직권 대출을 해주고 이러거든요. 직권 해준다, 대출을. 자, 그래서 아마 이게, 대부업체에서 유입체되었다를 봅니다. 그죠? 그럼 사실은 허수입니다. 이거는 허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아, 우리 아빠도 야, 경매더라도 7억에 팔리더라. 이라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허수다. 허수고, 여기에 맞는 숫자다. 겁니다. 경매에서. 자, 그걸 예의를 하시고, 전용이 75니까, 우리 실시세를 보면은, 이거 봅니다. 75. 75 시세 꼭 눌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75. 시세 눌러가지고, 이거 백산 아파트고, 최근에, 여기다가 딱 바꿉니다. 75. 바꿔가지고, 보니까 지금 얼마 판 거죠? 거의 한 6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4억 2천 또, 이게 또 뭐야? 근데 아까 7억까지 나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지금은 완전 막 꼭지로 갔다가 지금 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7억을 꼭지로 올랐는데 이런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분이 장가를 간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사줘야 됩니까?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까? 전세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 들어가서 한 2년 있다가, 딱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다 있다가 2년 뒤에 3억 되면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3억 때. 그 지금 아파트 사주고 하는 자제분들 결혼하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육부모입니다. 어떤 연락이 왔는데 법인으로 대리 입찰을 맡길 건데 대리 입찰할 때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사업자 대리 입찰 시 서류 준비도 부탁을 드려요.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답을 제가 있나네요. 자, 미리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는다. 이런 분이세요. 다음 주에 경매인데 오늘 법인 설립하겠다. 바쁘죠? 바로 아침에 들러면 안 됩니다. 저도 차원이 어떤 교수 앞에 해보면은 빨라야 일주일. 자, 뭐, 토요일 걸리면 열흘 걸립니다. 열흘. 걸리고 또 입찰할 때는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도 빼야 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또 세무서에 보면 들렁 또 사업자가 뭐 오늘 낸다고 오늘 들렁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거 되다 보면 또 3, 4일 또 걸린다. 사업자 놀랐구면. 적어도 뭐, 본사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증에 진짜 이게 사업하는 사람인지 뭐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법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예로 이제 지향하는 문건 있죠. 자,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요. 예로 요거를 이제 낙찰받고 싶다. 요거를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금호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입찰표 작성해 보면요 요 보면 있죠 요 보면은 이제 뭐 법인이 참가 자 법인이 참가할 때는 이 법인의 도장도 찍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업자 번호 이게 들어갑니다 사업자 번호 법인 등록 번호도 들어가고 사업자 번호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내야 된다. 그럼 뭐 미리 한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매매 사업자 대리 입찰할 때 서류 준비는 개인 명의와 똑같다. 자, 매매 사업자는요,
자, 매매 사업자는 우리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낙찰은 똑같이 받습니다. 받고 내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냥 기존 아파트는 빨리 뭐 한 2년 이내 빨리 팔고 요 아파트를 이제 낙찰 받은데 내가 사겠다든지 이 사겠다든지 여러 가지 국내 1시대 아니 일시적 2주택자 되는 거죠. 자, 고리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아예 막 파는 쪽으로 내가 그냥 단타로 파는 쪽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낙찰할 때는 개인명이 똑같아요. 개인명이 똑같고 낙찰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세무서 가서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사살 내면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똑같다. 그럼 본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와 의논해서 본인 주택은 비과세로 하고 그 다음에 돈 낙찰권은 잔금 납부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향후 매도 시에 양도차익의 양도소득 아니고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는가 이를 의논해서 개인 명의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업소득세 내면 됩니다. 자, 우리 개인 낙찰 받으면은 팔고 나서 나중에 이전하고 나중에 팔 때 팔고 나면 두 달 뒤에 세금 신고해야 되죠. 그때 개인 명의는 양도소득세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이제 매매 사업자라면은 이제 사업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갈 때 가면 서류가 뭐 필요한가? 서류가 뭐 필요하죠? 개인 것터면 신분증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 택하면 되겠고요. 자, 봅니다. 개인이 갈 때는 입찰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 자, 이건 떨어진 가격 10%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3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어요. 나 1억 3천에 넣고 싶어. 그럼 뭐 10%가 1,3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 1억이니까 1,000만원만 넣으면 되고, 1,300만원 안 넣어도 된다. 그죠? 근데 1,300만원 넣으면 문제 생기느냐? 그건 안 생겨. 안 생기는데, 999만 넘어, 그건 문제 생겨. 그죠? 1,000만원에 일단. 자, 그 다음에 기일 입찰표. 입찰 봉투, 대봉투 쓰고, 그 다음에 입찰 조그만한 봉투, 소봉투. 소봉투 안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안에 이제 했는데, 만약에 위임을 받으신 분들은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죠. 개인이든, 인감증명서,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은 법원의 제출용은 3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 자, 법원의 제출용은 3개월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명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신분증 본인 도장, 이거를 더 추가로 준비해 가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도장은 그냥 개인명의 받을 때는 막장 가져가면 돼요. 인감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도 되고, 택시 타다 잊어버렸다. 상관없어요. 손도장 하면 됩니다. 손도장. 신분증 잊어버렸다. 택시 타고 가다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입찰을 못 합니다. 잘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명의 할 때는 대표이사, 자, 이렇게. 내가 하나 사내이사, 1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서류가 뭐 필요하느냐? 이거는 대표이사는 않고요. 1인 법인은 사내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내이사나 하다 대표이사 신분증하고,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하여튼 도장하고, 등기상 증명서, 이거는 1번, 일명 법인 등기 등부이죠. 법인 등기상 전부 증명서, 그죠? 법인 등기상 전부증명서. 일명 뭡니까, 일명? 법인 등기부 등본. 요거를 이제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할 때는, 아, 나 법인입니다. 그거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대리로 갈 때는 뭐냐, 대리. 너무 대리로 갈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맡긴 사람은 위임장에다가 자기 인감 도장을 마련해주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주면 끝나는 거고, 여기에 맡긴 사람의 신분증 도장 가져갈 필요가 없다. 법정에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이야기는 법인을 맡긴다 했으니까 법인에 맡기는 대리는 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도 가져야 되겠고 위임장, 요 맡긴 사람 법인 인감 날인, 자, 요거죠, 요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 있는 인감은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요.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상호 본점 있죠. 자, 본점은 여러분 아파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라도 1인 법인 만들 때 아파트라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법인 인감 증명서 요겁니다. 인감 증명서, 법인의 인감 증명서. 이런 게 이제 하나 보통 색이 났죠. 동글동글한 거 이런 거 보통 색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2억 9천억이 1억 4천 4백에 떨어졌는데, 요번에 들어가면은, 주어는 없을 텐데, 요번에 들어가면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처음, 지금 최근에 매매 사업자를 해놨는데, 자꾸 많이 물어봅니다. 개인 사업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연구하면 되겠죠. 자, 답변 좋네요. 단타로 목적이라면, 단타죠. 단기 투자가 목적이라고 하면, 1항. 낙찰후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후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낙찰 받고 나거든. 해도 됩니다. 등록을 하고,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훌 매도할 때,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요거는 이제 누진세죠. 누진세. 일반과세. 종합소득세를 낸다. 누진세.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일반과세 하시는 분도 있고, 누진세율. 뭐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죠. 이렇게 막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세율은 6.6에서 49.5% 이렇게 구간이 쭉 있어요. 고리 내든지, 안 그러면 법인이 쓸 때 있다면은 최소 10일 소요인데, 법인의 단기 투자 시 상가 없을 때 업무 시설은 이제, 없을 때는 상가로 보는 거죠. 1년간 단기 순이익 2억 이하는 11%만 내면 된다. 자, 우리 기억입니다. 법인은 이 상가 같은 거는 11%만 내면 됩니다. 상가는 11%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업무용은 매매 사업자나 법인 설립이 비슷하므로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물어보는 거는 부가세도 내야 되는가? 경매낙찰 봤는데 부가세를 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자 우리 경매와 공매는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공매에서는 압류재산만 없는 거예요. 압류재산. 전에 우리 배웠죠? 신탁공매 같은 거는 부가세액이 나왔었죠? 부가세 관리비는 여러분 낸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거의 80%는 주의 압류재산입니다. 공매는. 그거는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거 올 24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 8889 맞춰봐야 되는지. 자, 오늘 이제 뭐 이분도 입찰을 갖겠다, 이거. 자, 전용이 25평, 화성시에 2층 1호인데 전용이 25평이고 지금 1억 4,449%, 절반 떨어졌네요. 그 화성시의 옵셀인데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간다. 2층은 뭡니까, 주로? 주로 2층까지는 보통 상가가 많죠, 보통, 그죠? 하여튼 뭐 2층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뭡니까, 지금? 방이 3개고, 완전 아파트다,요. 아파트인데, 이 옵스텔하고, 이 좀 안 좋은 점은, 베란다가 없죠? 발코니. 이게 없어서 좀 좁게 보입니다. 가보면은, 상당히 좁게 보여요. 이 발코니가 없죠? 자국에. 우리 옆에 이제 그 발코니 세탁기 놔두고 막 한데 있죠? 가보나 나빠. 그게 없단 말이죠. 저기 하옥동에 타워 그래서 그렇고. 그것도 죽은 옵스텔이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좁아요. 우리 창원의 시티 세븐, 뿌어도 이제 죽은 옵셀이죠. 가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 좌우 이게, 발코니가 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답답하게 좀 비워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시설 옵셀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2018년 9월 달에 1억 9,300이다. 9,300인데, 2억 9,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억 4,400에 낙찰 받겠다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보니까 눈여겨 옥션원에서 눈여겨서 한 사람 보여드려 아마 그 사람 같다. 물수학 씨 같다 느낌. 그래서 너무 세게 쓸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나 지금 사도 옛날에 이 사람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4년 전에 샀죠. 이거보다는 좀 더 싸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은행 설정부터 딱 출발해서 은행 설정하고 두 개밖에 없고 뭐 기회 되니까 낙찰 받아도 임차인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전입자가 없으니까 낙찰 받아도 되겠다, 그죠? 자, 옵셀은 이게 이제 전입신고하면은 이 주거가 되고요. 이게 전입신고하면, 자, 뭐 취득세는 몇 프로죠? 취득세.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4.6%. 무조건 4.6%. 주거 상관 따집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전입신고하면은 주택을 보고, 주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상가를 보는 겁니다. 상가에. 그래서 보통, 자, 우리 오피스텔도 주택임금 들어가죠?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도.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냐? 동사무소 가서, 비봉면 사무소 가서, 여기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거로 바꾸면은 주거업소로 바뀌고, 됩니다. 판단 기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 사람들은, 옵스텔에 이제 강남에 많이 산 사람이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전입신고를 못하거든요. 왜 못할까? 내 아파트 아닌데, 요거도 세입자가 전입신고 두 채, 세 채만 나주셔도 돼버리죠. 골치 아프니까, 전입신고 하지 마라. 전입신고 안한 쪽으로. 계약서에 막 특약을 매겨가지고 막 그렇게 보통 넣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입찰을 갔는데 막 적당히 쓰면 되겠다. 조금만 더 쓰는지. 자, 8번입니다. 8번. 우리 자원의 성산구의 대방동 아파트를 샀는데 요거를 이제 전에 이제 데이터 잡은 거네요. 매도가가 1억 4천인데 뭐 세금에 나눠서 주고 짜고 이래갖고 좌우지간 세금을 잡기는 위해서 개인면허를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1200크는 거 보니까 아마 세금계산서를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필요경비를 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중개보수 빼가지고 이제 하여튼 1200 남았는데, 그래서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17%. 자, 여기 내는 게 낫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 잔금 납부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로 6.6% 납부하는 것이 좋느냐? 자, 뭐가 좋습니까, 지금? 이거 훨씬 낫죠? 그죠? 자, 1000만 원 남으면은, 1200까지는 우리가, 6.6%입니다. 누진세율 가셔 보면은, 1200까지 6.6%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남아 6.6%는 걔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때, 그러면은, 이제, 맨날 이 사람은 다섯 개 낙찰받을 때마다 77%만 냈을 거라고. 단타 위주로 했으니까. 그래야지 말고,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 요거를 빼앗으면은, 오히려 6.6% 쪽에, 요게, 사업소득세로 내는 게더 좋다. 절시하는데. 자, 됐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물권 낙찰받을 때, 낙찰자 명의로 누구라면 좋을까?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자, 개인 낙찰. 자, 왼쪽 겁니다. 쭉 내려간다. 개인 낙찰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취득세는 1.1%. 초과되면 1.4%. 맞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이면 77%. 1년 이상이면 66%. 2년이 지나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자, 그러나 매매 사업자로 낙찰받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면은 77%, 66% 넘고 무조건 누진세로 달린다. 자, 그러면은 1부에 줬습니까? 2부에 줬습니까? 2부에 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 좋은 거는 77, 66%이 구간이 없어요. 이 구간에, 여기 이제 이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이 없어지고, 그만 전부 다 누진세 구간이 된다. 자, 법인은 이제 법인은. 법인은 취득세가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은, 1억 미만이면은 1.1%. 그죠? 1.1%. 1.1%고, 1억이 초과되면 얼마입니까? 12.4%. 그죠? 12.4%. 되죠? 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세무원 법인세. 우리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 내는 거죠? 사업소득세. 자, 법인세 내야 되는데, 법인세는 11%. 2억이 아닙니다. 2억이야. 주로 여러분들, 막, 법인세, 당기 순이 2억이야. 2억 이하에. 2억 이하라고 전제합니다. 2억 이상은
22%에요. 2억 이상이 되면은. 근데 보통 2억 이하니까 2억 이하는 11%의 추가 과세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22%, 상가는 없고, 토지는 11% 추가 과세. 그래서 주택은, 아파트는 법인은 33%, 상가는 11%, 토지는 22%. 자, 미웁니다. 자, 다시요. 법인으로 낙찰받았고 팔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경비 다 대하고 단기 순이익을 딱 가지고 현황할 때 아파트를 버렸다 그러면은 33%, 상가는 11%, 토지는 22%. 자, 감 잡았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매매 사업자들도 요거를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세무사 오늘 해서, 자, 내가 이제 매매, 원장님이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세 내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때는 개인이나 매매사 똑같은 서류 입찰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같이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냥 막, 또, 두 주택이 되느냐. 안 그러면은 요번 파는 거는 이제 파는 쪽으로, 매매하는 쪽으로 다질 거냐. 이제 그렇게 고민해 보세요. 자, 10번.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강좌가 많이 있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 11번을 잘 보세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3억 빌라를 사느냐. 나는 11억에 3억 7,700까지 뜨는 요거를 사서 주인장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 판단입니다. 판단. 자, 봅니다. 이 부평구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가 전용이 36평인데 11억이 3억 7,700까지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 자, 한번 봅시다. 22에 977. 그죠? 자, 이거 써놨네. 11번에 이거 보면은, 임차인 현황 보면요. 임차인 현황에 유 씨가 2004년도 9월 달에 전입을 하고 금액이 미상입니다. 자, 근데 설정을 보면요. 2008년도에 시티넷에서 설정이 들어갑니다. 금액 크진 않아요. 잔잔한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붙네요. 자, 이래서 시티넷에서 이제, 3억 5,700에 대해서 이제 쭉 엮어서 막 경매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임차인이 전입자가 3명인데, 2008년 5월 20일 날 시티넷 설정을 했기 때문에, 2008년 5월 20일 뒤에 들어온 두 사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럼 눈만 신경 쓴다고요? 유 씨만 신경 씁니다. 2004년도 들어온 사람. 다시. 1번 설정, 2008년 5월 20일 날, 요거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 그죠? 요거 이전에 들어온 사람 신경 씁니다. 두 사람만 무시해. 요 사람은 힘들어. 그럼 2004년도에 유 씨라는 사람이 전입이 돼가 있는데, 돼가 있고 또 2014년도 두 사람이 더 들어오고 돼가 있는데, 원장님이 그러면 설정 뒤에 붙은 거. 1번 설정 뒤에 붙은 요거는 무시하라더라. 그럼 무시했어요. 그럼 요 사람만 참 됩니다. 그럼 미상이죠? 그럼 이 사람은 혹시 전세가 7억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피박 써야 되는 거죠? 진정한 임차인 그러면은 진정한 전세 계약서가 있고 진짜 돈이 그때 갔다. 만약에 2억이 갔는데 그 당시에 5억이 설정돼 요때 뭐시 5억이 건너갔다. 그래 되면은 2억이 선순입니까? 7억이 선순입니까? 1번 건의당 전에 간 것만 선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억이 있고 설정이 있고 뒤에 추가 정해진 거는 그거는 무시하면 돼. 그러면 인수나 그런 것은 대항력이 있는 거는 선순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입자가 예로 전입자가 이 미상이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만 원이더라. 그럼 3천만 인수하면 돼요. 3천. 알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 22에 977 한번 이런 게 딱 보면 눈에 안 띕니까 여러분들은? 응? 금식은 뭘 하는데
자, 빨리. 자, 11에게 3을 7,700달에서 33%. 인천시 부평구 뭐뭐뭐 이라. 806호하고 아파트가 나왔어. 자, 그래서 봅니다. 인천의 부평구의 전용이 37평인데, 11억이 3억 7천에 떨어졌다.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뭐, 아파트가 뭐, 3억 7천과 11억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아마 대단, 동아파트는 좀 대단지 같고, 막, 그죠? 그죠? 아, 여기. 남양. 방향도 남양이고, 그죠? 남양이죠, 남양. 남양. 딱, 여기 보니까 뭐, 햇빛 가릴 게 없습니다. 햇빛 아침에 일라도 뭐, 겨울이라도 햇빛 때 8층이니까 가릴 건 없다. 내가 볼 때는. 전자 지역도 보니까 어디, 부평구 어디입니까? 부평구. 어디고? 자, 부천시청이고, 여기 이제 막, 여기도 있다, 그죠? 부평역. 부평역. 중동에서 부평역, 이렇게 해서, 이게, 요 근처에, 여기 있다. 요 아파트, 뭐, 가깝네, 그죠? 가깝고 좋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이제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2008년도부터 설정이, 잔잔한 설정이 많이 가다 결국은 1억까지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억 3,500 내놔라, 이 말이죠. 요거 다 하고, 경매비용 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아까 약정금리 플러스 3% 큰 거 있죠? 거기는 보통 한 7% 되겠죠? 요 곱하기 7%, 연 7%. 그럼 1년에 뭐, 한, 1,400만 원 정도. 그럼 결국 하면 빚도 달면 없죠, 그죠? 한 뭐 2억 한 6, 7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고 이제 법원 바로 여분께네 법원에 세무서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법원에 가서 쭉 이렇게 보니까 교부 청구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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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게 무섭죠? 여러 개 뭐, 부평 세무서인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요것들이 이제 얼마인가 모릅니다, 우리는. 뭐, 많든 작든, 우리는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입자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자, 3명 잘 봅니다. 1번 건재당 2008년도인데, 2004년도에 가 있고, 14년이 있어요. 그럼 2014년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설정 뒤니까. 그럼 요 사람만 세입자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요 사람만.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거의 한 10억 정도 팔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자 발품 팔아서 7억을 버린다 그러면 발품 팔린 거 안 팔립니까? 돈은 보고 싶고 발품 팔고 싶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이렇게 뒤담아 보고 그럼 무슨 돈 모르겠어요? 가서 야, 뉴스샷. 세입자 아니지?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이리 뭐 저리 물어보든지, 뭐 나이를 본게 지금 19이더라, 그럼 어딥니까? 19살이 벌써 뭐 전세를 치르긴 좋거든요. 그러면 전입이 돼야 되면 전입이. 그런 걸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은, 지금도 하나 빠졌네. 60밖에 없네, 그죠? 이씨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없네, 지금. 그러면 이 유씨가 누구냐? 여기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어디 가서 물으면 됩니까, 이거는? 특히 어디 가서 물으면 됐고? 네? 여러분, 어디 가서 물으면 됩니까, 이거는? 소유자. 시티은행. 알겠죠? 일단 시티은행 키를 지고 있죠? 물어보면, 가면 여러분들 알지도 안 줄까, 이거는? 시티은행 답을 줄까, 안 줄까, 이게? 네? 시티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그, 전입자 유씨가 있던데, 그 세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시티에는 뭐랍니까? 라고. 사생활 보라고 거절해 삐죠? 전화 빨리 끊으세요. 안 끊어요?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탁 끊으십니다. 그래서 어째 됩니까? 개인 신용 관리부를 어떻게 든 좌우지간 연결해서, 여러분 가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좌우지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옛날에, 딸이라든지, 소유자의 딸이라든지, 뭐든 하여튼, 뭐 있을 거라고 보니, 대출 할 때 다 서류가 있거든요. 조사한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차 유무 조사한 서류가 있어요. 그거 보고,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자기가 낙차 받았고 잔금 치렀다. 근데 약간 유씨가 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더라. 이때면은 여러분 이제 막 이제 한 건 힘듭니다. 이제 평생에 이제 7억을 버린 겁니다. 돈 버는 간단하죠. 발품 파면 됩니다. 발품을 파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일이 간단한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임차인인지, 허위 가장 임차인인지, 진짜 임차인인지, 단순한 전입자인지, 뭐, 전을 실어 있는 이런 사람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가가지고 정말, 찾아보니까 이제, 만약 가장 임차인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까? 어? 다음 주가 김매다 그러면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안 옵니다. 잠 안 옵니다. 또 법정 가보면은, 요거를 쓰면요, 글이 잘 써지느냐? 이게, 여기 있죠, 이게. 입찰표 작성되어 있죠. 요거 쓰면 또, 이, 어느 정도 써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면 쉽습니다. 이라면 별로 안 되는데, 여러분 가보면, 이랍니다. 얼마 쓰였까에 해가지고 또 보면은, 어? 1313. 좋다. 나는 3억 9,900만 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다 써놔놨고, 나중에, 여기다가 또 만 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 그러면 뭐 3조 이러면 3조. 이상 사람이 있어요. 이거 딱 써갖고 미리 뿌린데가지고 요건 이제 물건 번호는 없으니까 1번. 그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주소 쓰고, 도장 깍 찍고, 예, 도장 하나 깍 찍고, 법정 가서 용감하게 체크하고 했다. 내면 됩니다. 보증금은 아까 10%죠. 보증금은 요 10%니까, 요거 수표 하나 끊고 하면 되겠죠. 하는 게 없습니다. 돈 버는 간단해요. 요, 이제, 요것만 찾으면 돼. 진정한 세입자인지, 가장임차인인지, 허인지, 뭐 단순 전입자인지, 전월세인지, 뭔지, 만약 그 당시에 전세가 있어도, 그러면 크겠어요. 만약에. 저기 여기 있죠? 그때 가격이 얼마고, 몇 년 전이고. 아까 2004년도 겠습니까? 뭐, 2004년도, 그죠? 유씨가 2004년도네. 그럼 2004년도에, 그때가 세입자가 만약에 얼마냐? 자, 요거죠? 동화 1차, 그럼 이거네. 여기에 보면은, 제일 큰 거 요거죠? 여기 지금 요새 한 10억 가네. 그죠? 한 15억씩 가네. 그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요거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2004년도. 6년도 출발하네. 자, 그럼 2007년 보자. 2007년도에, 2007년도. 그죠? 7년도에 전월세를 보니까, 그때 보니까, 거래 가액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4억. 그럼 전세가 얼마 준다, 그거다. 그 당시에. 4억이면은 뭐 한 2억이나 되겠죠? 예로 2억이다. 근데 만약에 2억인데, 은행 설정 뒤에 자꾸, 요때 2004년도에 전입했을 때, 요 이전까지 2억인데, 요 뒤에 자꾸 1억씩 해가지고 5억을 더 줬다. 그래서 저기서 7억을 주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주, 하면 됩니까? 여기 인수하면 됩니다. 그죠? 내 말 틀렸습니까? 또 이 사람이, 하여튼, 뭐, 2억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이거. 뒤에 건 필요 없어요. 2억만 주면 됩니다. 2억. 자, 그래서 돈 버는 거는 너무 쉽다. 직면을 좀 배우면은. 앞으로 가장인 차이만 여러분들 잘 찾아가지고, 10억짜리가 3억짜리인가, 이런 것만 잘 찾아가지고 다니면은, 여러분은 이제, 뭐, 일생에 한두 끈만 해도 먹고 산다. 알겠어요? 오늘 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평생에 후환할 거다. 아이고, 그때 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그럼 그만 봅시다. 현황 조사서.
여기에 현황조사서는 뭐라서 하는지, 집행관이 갔을 때 현황조사서는 두 분을 갔는데, 그죠? 두 분을 갔는데, 임차인이 점유한다, 잡은다. 본건 현장에 가니까 폐문부재로 알 수가 없어 상시한 점유를 임대차는 알 수가 없으나, 전입시에 대한 결과, 자, 이 전입만 대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만 대해서는. 자, 새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그리고 그 주민등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거 요 세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광부 매수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부장관이 설정은 시대는 요건데, 전입이 이렇게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서, 출처분이 현황조사서 본 게 아니라 전입일 때가 있더라. 여기고요. 그 다음에 뭐 조용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이따 쓰나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빠졌고. 뭐 너무 좀 조용해요. 조용한데 대박인지 피박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요것은 이제 7억을, 8억을 벌었다. 제가 10억을 벌여야 2억을 주고 8억 가라고 했는데, 8억 벌도 그러면 나한테 오지도 않겠네. 재미난 문구예요. 그럼 요거 뿐이냐? 찾아보면 맛있다, 여러분. 자주. 자, 10분씩 가요. 자, 쉽시다. 10분씩 뭐, 또 연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쪽으로, 석사과정 해볼까 말까 할 때는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쪽 박사도 마찬가지고 자꾸 해야 돼. 회사를 사야 되는데, 좀, 자기 졸업한 것보다 한 칸 정도는 수업을 더 듣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고. 자,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돈은 벌고 싶은데, 그죠? 방법 알려주잖아요. 찾으면 된다. 이 사람이 전입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되겠다. 말이죠. 두 사람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고,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되는데, 예로, 그 당시에 2억을 줬다더라, 2억을, 전세를. 그 이후에 또 1억씩 해서 설정 입고 난 뒤에, 1억씩 이렇게 줘서 지금 총 7억이 나왔다. 그러면 대학력이 2억입니까? 7억입니까? 이제 빼야죠, 2억.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이 사람이 처남 처제더라. 그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그 회장님이, 운전기사 종업원을 그냥 무료로 좀 쓰라고 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접근도 안 하고, 아, 원장님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죠? 찾아보세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 건 잘하면은 내가 볼 때 5억은 딱 버립니다. 5억은 딱 버립니다. 근데 빚이 좀 작아서 이게 조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치아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은 막 치아 안 된다 보고. 일단은. 아까 보니까 국세나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로 부가세가 10억이 밀리더라, 옛날에, 세무서에서. 그럼 자기들은 그, 이거를 일반 매매로 사고 싶어도, 그 압류나 이런 막대가 있으면 또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돈 버는 거는, 경매에서 딱 한 것만 잘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지위가 달라져. 지위가. 보통 여행에서 고품격 여행으로 달리는 겁니다. 고품격으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청주 겁니다. 청주시에 있는, 청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뭐, 많이, 20억도 이만큼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2억 7천이라고 답을 주네요. 우리 교재 보니까 2억 7천이, 설정보다도 전입이 빠릅니다. 전액 대항력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근데 2억 7천은 집행관이 밑에 봅니다. 집행관이 가서 물어보니까, 문을 똑똑 두르고 물어보니까 2억 7천이라고 하더라. 계약서를 봤습니까? 봤습니까? 계약서를 보실 수도 있고,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선순위 전입자니까, 이 변모 씨가 이제 전입자니까,
집행관에 왔는데, 이제 이것도 얹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들인데 집행관하고 대화하면서, 뭐, 전시업하기에는 아들이 2700인데 말을 잘못했어. 2억 7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2억 7천이라고. 답을, 이거는, 대문에서 서로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나온 거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억 7천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20일에 5, 6, 6, 7천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위 금액이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이제 대박 터지는 거죠. 청주에 25평인데, 4억 9천이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까지. 근데 이걸 보면은, 자, 우리 옥션은 그래요. 옥션은 그냥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죠? 2억 7천입니다. 그냥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믿어버린다고. 아, 건주당보다도 빠르네. 그죠? 빠릅니다. 그러면 2억 7천이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여기서 이제 KI정보통신에서, 그러면은 이 건주당을 잡을 때, 2억 4천을 잡을 때는 이게 잡았는데 이게 전세가 2억 7천이 있고 2억 4천을 잡은 건지 여기서도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금액을 당연히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해가지고 담보를 잡았을 때 뭐 감유는 그냥 모른다 치고 여기서는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근데 집행관이 갔을 때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한 번 갔네, 아, 두 번 갔네, 그죠? 두 번 가면서 조사가 된 걸 보면은 2억 7천입니다. 전입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서류를 경미를 들어준 거죠. 그럼 들어주면은, 요, 매매에서의 기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현황조사서에, 2억 7천입니다. 고 해놨는데, 이게 과연 진짜냐, 틀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거는 이제 한번 아주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이래 샀는데, 2억 7천이 아이들아, 그럼 이런 거야. 아이들아, 그럼. 완전 대박이죠? 대박이죠. 돈깨는 옛날에 뭐 저길이 뭐 옛날에 돈 빌려준 거. 그죠? 돈 빌려준 거를 해갖고 어떻게 뭐 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물품을 했다든지 뭐 그거를 전세 보증금으로 이야기 했는지 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보고 여러분들 잘 다녀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13번. 제주도에 1억 600이 2600 들었어요. 아파트인데, 제주시의 연동의 아파트가 전용이 9평이고, 이게 있는데, 전입자가 있고, 전세권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이죠. 전세권. 한국공항공사. 전세권. 그 다음에 압류 뒤에 전입이 있고. 자, 전세권이 제일 빠르네.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맞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2013년도 이제 한 건데, 자, 봅시다. 전화를 해갖고 하다 찾아가서 담당자 그 물어보니까, 아, 옛날부터 직원이 다 돈 받았고, 우리는 그하고 상관이 없고, 요, 단순히 전세권 말수만 안 됐다. 자, 그렇게 묻는 거라고. 땡 잡는 거죠. 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자, 신한 진입할 때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 1억 있네. 대출 못 낸다라니까. 아이고, 진입할 거 아닙니다. 그거. 나와 없습니다. 상가에. 나와 없고, 다른 상인이 들어와 있고. 그 옛날에 받아간 건데, 옛날에 전세권 그 상인이 5만 원 주고 전세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씨, 몸만 빠이나 돈만 받고, 돈 받고 나서는 말소수를 안 해주고 그냥 가버렸다.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자, 이런 수가 있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이렇게 25% 떨어진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제주도에 방향은 되게 들었다, 그죠? 동양이다. 동양이고. 그 다음에 가리가지고 햇빛 쭉 안 들어오죠? 그죠? 참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재산 명세를 보니까, 공매 재산 명세를 보니까 9평인데, 그죠? 9평인데, 여 보니까, 이제, 장땡땡씨가 전입이, 장땡땡씨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전세권자가 2013년도, 그죠? 1억을 주고, 나 아마 직원을 넣은 것 같아요. 이 느낌에. 배분 요구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날짜가 빠른데, 배분 요구를 안 하면 됩니까?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명확으로 소멸되지 않고, 1억은 매수인 부담이 타는 조건이므로 조사하라. 잘 됐어. 이건 다 알아, 누구든지. 그죠?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는 발품을 잘 파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아보니까, 아, 이거는 옛날에 5만 주고 말씀 안 했어. 그렇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옛날 직원이 있다가 지금 직원 딴 데 갔고, 여기는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1억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요번에 낙찰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아야 되죠? 그러면 뭐 1억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600에 한 2,700 넣어가지고 뭐 7,000 정도의 수입을 올 수가 있다. 전화해봐야 되겠죠. 전화라도. 직접 가면 더 좋고, 항시 이런 거는 직접 가는 게 좋아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여보야, 요번에 여행 가서 7천만 원 벌자 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서 다 가서 물어본 게네. 그 담당 직원이, 아, 어디서 왔어요? 한 게네. 저 창원에서 왔다는 게네. 바로. 이 때문에 좀 너무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은, 사생활 보고라고 가라 가겠습니까? 제가 보겠죠, 그죠? 보고, 아, 이거는 옛날에 우리 직원이 거주를 하고 했는데, 한 3년, 5년 살았는데, 나하고 우리 전세권 설정을 안 해줬네요. 그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알아서 낙찰 받으시면은, 막 우리가 해지하는 거는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 이게 뭐입니까? 완전 날아갈 것이요. 발품 판 기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 챙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자, 13번은 그런 거예요. 전세권이 1억이 맞는지, 이게, 단순히 전세권만 말소를 안 한 건지, 요거를 잘 찾아보면 수익이 난다. 자, 그럼 14번. 14번, 15번은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사는 겁니다. 소유자가, 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떨어지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소유자가 사는지, 이제 발품을 팔아봐야 되겠죠. 1-1-2-7-7-2-0-0-1. 조금 다 마찬가지인데, 발품을 파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두 명이 셈백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최고 승자가 됩니다. 강서구 내발동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유찰되고 있다. 이게 오늘 목요일이라서 좀 금시하기가 그렇네요. 낙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까 얼마죠? 최저가가 5억? 6,800 그러네요. 자, 봅니다. 이게 10월 17일 날, 아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늘 며칠입니까? 3일이죠. 그러면은 어제까지 마감이 됐고, 그죠? 5억 6,800 마감됐는데, 낙찰된 거는 뭐, 나중에, 11시 했지만, 11시 아직까지 이게 개찰 안 됐을 거야.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죠,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은 아마 보통 12시 한 반쯤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되긴 될 건데. 자, 여기서는요, 입찰 정보 가면, 아, 지금 다 빠지고 있네. 보통은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여기 가면은 여기 붙어 있어요. 우리 명함고 면책하는 거 있죠? 파란 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고, 우리는 일단 옵션원에서 보겠습니다. 요거. 자, 84자, 강서구. 그죠? 요거 보면은 이제, 체납자가 이용 중인 거로 조사됐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쪽 물건에 체납자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005년도에 전입이 됐지만은, 이 소유자가 이렇게 보면은, 2019년도 인도 뭐, 500만원. 2009년도 샤말고 설정이네요. 그럼 설정이 2009년도에 샤말고 설정이 있으니까, 그 뒤에 전입자가 아니고, 요 진정한, 이게 전입자, 세입자 하면 골치 아프죠? 근데 아까 문구는, 체납자가 이용 중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아마 소유자인 걸 보다, 소유자. 2000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 소유자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딱 갖고 해. 갖고 해 보니까, 김땡땡 씨가 소유자더라. 매매해서 요 샀다. 그러면 김땡땡 씨가 소유자더라. 그러면은, 낙찰 받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자꾸 이제 요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소유자가 맞네. 그죠? 소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큰 무리수는 없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낙찰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죠? 큰 무리수는 없어요. 무리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강북구 미아도. 요것도 별도이죠. 자, 강북구 미아동도 아파트가 계속 공매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도 괜찮고 국민주택 규모고, 그죠? 자, 요것도 오늘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자, 봅니다. 자, 전용이 84.92 좋죠? 좋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발표할 거고요. 네, 지금 곧 발표됐다, 그죠? 안 팔리면은 여기로 가고, 안 팔리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7억 8천이 쭉 내려갑니다. 자, 봅니다. 세대나 말고. 자, 세대라면은 2002년도에 서씨가 있다. 2002년도에. 자, 재산명세는 보니까, 서씨가 있는데 소유자 가족이 사용을 담으셨다. 이렇게 보면은 소유자 가족 맞다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큰 무리수는 없어요. 자, 그럼 소유자가 살고 있고 농협에 대출이 막 있고 이래가지고 쭉 있어가지고 지금 공매 중이다. 그죠? 그럼 문제 없죠? 아까 이게 뭡니까? 서씨가? 2002년도에 서씨. 그죠? 2002년도 서씨. 자, 그럼 뭐? 건물 등기부를 보고, 갑구를 보고, 그죠? 표제부, 포제부, 그 다음에 갑구, 서씨 있네. 아마 이분 같다, 그죠? 이분 같아요. 그래서 서씨가 쭉 살다가 하고 있고, 옛날에도 경매가 이게 된 적이 있다. 2000년도에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씨가 소유자다 하면은 뭐큰 무리 없는 거죠. 서씨가 소유자다. 자, 그러고 또 보기에는 경매가 또 됐네, 그죠? 2013년 19137. 이것도 이제 이거 한번 보면 되겠죠. 2013에 19137. 자, 소유자만 사는 공매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자, 요때 아파트가, 이 팔립니다. 2014년도에 팔리죠. 10명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소유자가 서씨다, 서씨. 그 당시에도 임차가 없다 했죠? 그죠?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씨가 살고 있다.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소유자가 어떻게 해서 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리수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에 청주에 아파트가 거의 한 10분을 떨어졌습니다. 청주에 1억 7천. 자, 그냥 서로 봅시다. 교재 보니까 1억 7천에 2018년도에 전입 확정이 있고, 통영세무서가 2018년도에 법정기일이 2018년 4월 1일이 빠릅니다. 2억 1600.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다른 거볼거 없고, 이거 보면은 세입자는 2018년 4월 9일에 1억 7천을 줬고, 그보다 8일 전에 법정기일이 빠른 통영세무서가 2억 1600이죠. 그러면은 이게 낙찰이 되면 누가 가져갑니까, 이거? 세입자가 가져갑니까? 통영세무서가 가져갑니까? 통영세무서죠? 그러면 2억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억 160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찰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세입자는 10원도 불가합니다. 10원도.
체납 처분비 500만 원 플러스 통영에서 아까 세무서에서 2억 1,600, 그러니까 뭐 2억 2,100이 필요한데 뭐 3천만 원짜리 대본다 10원도 못 가져가니까 1억 7천은 무조건 인수다. 아시겠어요? 3천에 나서 받으면은 2억이 되는 거고 그냥 주도 1억 7천이 선순위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몰라 한 500만원 잡았고 1억 7천 500이다 그러면 조금 뭐 모르겠다 그죠? 낙찰 예상가는 500만원 됐죠? 자 넘어갑니다.